하실 수 있게끔. 왜? 예수님도 100% 신이면서 100% 인성을 갖고 계셨죠. 100%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100% 또 신이었어요. 원래 본질은 하나님과 같지만 스스로 낮춰지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제자가 그랬죠. 예수님한테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랬대. 너 여태껏 날 보고도 아빠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응? 그 천국 가서 보면 머리 하얀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딱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움이 생긴다고나 할까? 머리가 하얀, 그래 어서 오너라, 구경해봐라, 천국 구경해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게 인간적이니까. 근데 머리 하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입신해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보니까 약간 더 아쉽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그 창조주 아빠 하나님이, 그죠? 그러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느낌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니 동산, 올리브 동산. 그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 동산 진짜 있는데 2000년 된 그 나무가 있는 거죠. 올리브 나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가보니까 거기서 막 피땀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근데 성경 보면 피땀 흘렸다고 나옵니다. 땀인데 피가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땀이면 땀이지 무슨 또 피땀이 나와. 피땀은 아니겠지.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내분이 임신을 해갖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되게 힘들게 나셨나봐요. 막 힘을 주니까 이 눈에서 피가 흐르더래요. 이 너무 힘을 주니까. 응?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했대. 아, 성경에 나온 말씀이 다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도 이 피땀을 흘리셨구나. 이 피땀이 바로 그 피땀이구나. 너무 힘을 주고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눈에서 피가 흐르더래요. 그 산모에. 응?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치워주실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아버지. 왜? 그 고통도 다 아셨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들은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 좀 못하겠냐고, 기도 좀 하라고 제자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한 몇 번 혼내셨어요. 그죠? 세 번인가 혼내셨죠. 깨어서 좀 기도하라고. 예수님 바로 잡히기 전인데 하고 잡니다.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기도를 정말 필요할 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 여인들은 뭐예요? 예수님 밑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여인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었다. 내가 그들의 기도 때문에 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주님이 9월 5일부터, 배 목사님은 7일 금식하라고 그랬고 저는 9월 5일부터 이제 20일 금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금식을 시키시는 거지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시키시는 거지만 인도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인도 가기 전에 더 주님께서 부어주실 게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20일 금식을 9월 5일부터 하라고 어제 명령을 하셨어요. 알겠다고 주님 그랬는데, 지난번에 열흘 금식할 때 배 목사님은 3일, 저는 열흘 금식할 때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 해주셨죠? 릴레이 금식 기도 해주셨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8일째 때는 저녁에 막 위액이 나와서 좀 괴로웠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도 뭐예요? 이 여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민이 벌써 달려본다. 아,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나 29일부터 신학대학원 시작인데 에이씨,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공동체에서 자꾸 금식시키는 거야. 그
우리 스승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자매님도 나중에 그런 제자들 만나요. 아멘.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 딸들이 대들면 꼭 너 같은 딸 하나 시집가서 이러죠? 여러분도 꼭 여러분 같은 제자들 만나십시오. 아멘. 아주 따봉입니다. 좋습니다. 금식 잘 끝내라고 릴레이 금식 해주니 이렇게 따봉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러면 선생님 진짜 달려보는 거야. 아, 며칠 해내는 거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었다. 내가 그 기도 힘으로 외롭지 않았고, 그죠? 외롭지 않았고, 덜 고통스러웠다. 방금 배목사님도 얘기를 하셨죠. 독불장군 없다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 네. 왜?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죠? 이런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제가 다 전수해드리거나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먼저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네. 그럼 우리가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야 돼. 아, 네. 그럼 주님이 뭐 부천 선교센터, 예수생명교회 밑에다가 부천 선교센터 만들으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네. 우리 뭐 욕심이 있어, 뭐가 있어. 미국에 있는 것도 다, 어? 저기 여기 선교하라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여기 왔는데 그 선교센터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게 아니 우리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건 천국에 있어. 거기 가서도 우리 집에 놀러 오셔도 돼요. 천국에서도 와서도 노세요. 온천도 있고 다 있어요. 온천에 이게 내가 왜냐면 일본에서 그걸 못 해봤거든.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 비싼데 무슨 온천이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뭐 하얀 눈이야 옆에는. 근데 물은 뜨거워. 그런 걸 못 해봤다. 드라마 보면서 아 진짜 좋겠다 이러면서 못 해봤는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어느 날 입신해서 갔는데 하얀 눈이고 뜨거운 물이야. 근데 이제 수영복도 있어. 천국 수영복 있어. 이게 세마포 이렇게 입고 하는데 예수님도 세마포 입고 다 세마포 입고 수영해. 온천이야. 뭐 비키니는 아니고. 근데 그거가 있다? 어머 주님 이거 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거 맨날 못 해봤다 그랬잖아 속으로.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셔서 천국에. 그리고 내가 벚꽃 좋아하거든요. 벚꽃이 왜 바람 불면 사사사사사 하잖아. 한국도 벚꽃 놀이 많이 하대요. 그 벚꽃에 몇천 그루를 심어 놓으셨어 그 온천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야. 여기서 못해본 거 천국에 다 해놨었어요. 응? 끝내줘요. 끝내줘.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일하고 이제 먼저 가잖아. 그럼 우리도 여기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천국에 중보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자매님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뭐 목사님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면 중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어? 근데 이제 죄 짓는 것도 다 보는 거지. 어머 저 남 욕하는 거 봐. 어머 저 비판하는 거 봐. 어머 저 자매님 어머 저런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뒷담화까지 썼어요. 다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제자들한테 그거를 맡기고 주의하고 천국에 오는 거예요. 바톤 터치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에도 노숙자 사역했더니 너무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네. 그리고 아니 지네는 더 커다란 스피커로 네. 어 저기 뭐 7시 공연한다고 리허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작은 건데 물론 이것도 출력 좋은 걸로 샀지만 어? 아니 이거 어 지네 더 크게 하면서 나보고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저 여자 해도 해도 너무했다 그랬대매요. 뭘 해도 해도 너무해 그러면서 What can wash away my sin 막 이러니까 저 여자 너무 목소리 크다고 지네가 훨씬 크면서 그지? 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공격이니까 지네가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리가 퍼지니까 지네 아내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니까 막 무서워하면서 방언기도 할 때 우리한테 뱀빌려다 못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영적 싸움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굿뉴스를, 복음을 알리는데 뭐예요? 마귀들이 까불까불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집어넣었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해서 여기 있는 마귀들 지옥으로 들어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지. 그랬죠? 마귀들이 무서워한다고. 예수님 이름만 대도 무서워한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빨리 주님이 주시는 숙제를 하시고 주님 저 숙제 다 했는데요? 나 다 했는데요? 아, 야, 근데 어떡하냐? 저쪽에 있는 애가 지네 구역인데 안 한다. 네가 저 구역도 좀 맡아야 되겠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또 그것도 해. 아, 야, 어떡하냐? 미안하다, 야. 야, 여기도 좀 맡으면 안 되겠냐? 여기 맡은 애가 지금 게을러가지고 안 한다, 안 해. 너 미안하지만 네가 좀 추수할래? 알았어요, 할게요. 여기도 해. 근데 다 됐죠? 아유, 근데 어떡하냐? 여기도 되는 거 또 안 하네. 네가 좀 맡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빵꾸가 난 거야, 빵꾸가. 왜? WCC에 자빠져가지고 사탄한테 무릎들을 꿇어가지고 지네가 담당해야 될 소위 그때 뭐야 조폭 크리스찬 영어 그거 드라마 찍을 때 배우사님이 그랬죠. 나와 말이 내 구역 담당이 있다 그랬죠. 구역 담당들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 우리한테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야 어느 나라도 좀 가라. 야 어느 나라도 좀 가라. 어느 나라도 좀 가라.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예요? 우린 기쁘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유명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하하 어디 한번 모이십시오 하면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야 누구누구 한국에 어디서 집회한대 모이면은 몇천 명 모이대 이런 종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였던 이 여자 제자들처럼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때 예수님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무명의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아끼셨습니다. 암만 유명한 사도들이었으면 뭐합니까? 정말 중요할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옆에서 힘이 안 돼주는데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도 뭐예요? 막달레나 마리아한테 먼저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러죠. 천사가 거기 동굴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훔쳐갔어요. 이러니까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습니까? 천사가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뒤에 있었어요. 근데 막달레나 마리아는 뭐예요? 동산지기로 봤어. 동산에서 그 수위 아저씨를 본 거야 말하자면 동산 수위 아저씨를 본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사실 이해도 안 됐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동산지기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랍비여 선생이여 그럽니다. 그 수많은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한테 나타나셨어요. 여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 뭐 천사들 봤어요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막달레나 마리아가 또 복음서에서는 또 뭐라 그래? 예수님 만났다고. 안 믿죠?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간증하는 거를 증언하는 걸 안 믿었습니다. 응?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끝까지 그런 담대함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면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갑니다. 3일째 때 갑니다. 정말 3일째 무슨 일이 있긴 있겠지는 생각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100% 못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비록 동산지기로 봤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생각이 나서 3일째 갔었던 거 아니에요.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찾는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들도 저희들도 우리는 휴거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순교인데,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순교가 있으신데 순교할 때 옆에 있어줄 수도 있고 뭐 서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옆에 있으면은 너도 같은 크리스천 패구나, 너도 그냥 죽여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죠? 이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아니면.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님도 또 가르쳐 주시겠죠. 언제 순교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죠? 끝까지 중보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